오늘은 카운트 이프. 카운트 이프스야. 지난 시간도 얘기했는데 끝에 이프 붙는 거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거.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. Some ifs. 조건이 있다 이 말이지. 먼저 some range. 항상 이렇게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 sum이 아니고 합계 값이 아니고 건수의 합계. 무슨 얘기냐? 자 보자. 개수. 카운트 if 보이죠? 이렇게 카운트하고 뒤에 if가 붙었잖아. if가 붙는다는 건 조건이 있다. 무슨 조건이냐? b6부터 b25. 이거 무슨 얘기? 제조사에서 여기에서 g6이 뭐냐? 제조사 8도. 이 8도가 몇 개인가를 세어라. 카운트하라. 이 범위에서 8도라는 것은 하나, 둘, 셋, 여덟 개. 이 범위.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정 영역에서 특정 조건 값이 몇 개인가를 세어라 이거거든. 이것도 카운트 이프하고 카운트 이프스가 있어요. 2007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하는 거고. 근데 요즘 하기가 다 뭐 2007 버전 이상을 쓰는데 sum ifs 함수하고 다른 게 있다면 sum range가 없다는 거. 왜? 이건 건수를 카운트하는 거지 합계를 구하는 건 아니거든. 이해되나? B6, B25. 아까 제조사 영역이었지? J6, 8도. 8도에 해당하고. 그다음 C6, C25. 용기 범위지, 여기. K6. K6은 컵. 결론은 여기에서는 8도이고, 또 여기에서는 컵인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거. 완벽하게 만족하는 거. 네 개다, 네 개다. 볼까? 8도, 컵. 하나 맞지?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되지. 요것도 안 되고, 봉지. 8도 봉지니까 안 되지. 요것도 봉지잖아. 네. 두 개. 그 다음에 또 8도 컵. 네? 요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. 맞지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 이프하고 카운트 이프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, 이건. 입 수식에다가 가령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보죠. 여기다가 넣고. 이렇게 4가 나오겠지, 당연히. 똑같은 거니까, 이거는 수식이.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콤마. 단가 영역을 또 입력해요. 이렇게. 단가잖아, 이게. 단가에서 1000 이상. 자,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 있지, 요 4. 요거에서 플러스해서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. 결국은 제조사에서는 8도이면서 용기에서는 컵이고 단가가 1000 이상인 거. 이해되나? 자, 보자. 이거 맞지? 단가도 1000 이상 맞잖아. 그런데 요거 두 개는 맞지만 한 개 아니잖아. 요거 1000 이상 맞지? 요것도 아니잖아. 두 개는 맞지만 요거 950이니까 아니잖아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개가 맞다. 콤마라는 것은 구분자예요. 구분자. 조건 범위, 콤마, 조건. 또 두, 그렇지. 또 콤마, 또 다른 조건. 범위, 또 다른 조건. 또 콤마, 또 다른 범위. 콤마, 또 조건. 이렇게 봐야 되겠지?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점.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점. 맨 뒤에 보면 다운표나 다운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천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. 이런 수식은 인식이 안 돼요. 왜? 그 왜 다운표를 해야 되느냐? 굳이 왜 꼭 해야 됩니까?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. 엑셀에서의 약속이야. 부등호나 등호나 이런 게 들어갈 때. Nope. 한 가지 조건이라도 다운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. 이 범위 내에서 1000 이상 되는 건 11개다. 그건 조건 한 개뿐이잖아. 그지? 이렇게 다운표를 지정해줘야 한다. sum ifs는 항상 앞에 sum range가 있었어요. 합계를 구해야 할 범위. 근데 이제 count ifs는 합계를 구해야 할 범위는 없어.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. 조건 범위 1. 조건 1. 조건 범위 2. 조건 2. 그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값. 4. 이게 두 개 뿐이면 세 개, 네 개 될 수도 있다. 오케이? 오늘도 여기서 끝!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